자, 2012년 11 제작의 12각자 하이브리드입니다. K5 하이브리드 풀옵션.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부펜으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광택 낼 때 이제 뭐 흔히들 저렇게 하죠. 뭐 여기 또 이렇게 노랗지, 이건. 뭔가 이렇게 노랗네요. 뭔가 두세 상태가 똘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블링블링하네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차가 블링블링 안할 수가 없어요. 2012년이기 때문에 4년밖에 안 지난 차입니다. 5년? 뭐한 4년, 5년? 자, 차량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뭐큰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범퍼에 이렇게 방매시는 거예요? 범퍼에 이렇게 있네요. 하신 거예요? 범퍼에 있고요. 이건 뭐지? 이건 여기 좀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게 서울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지? 이상하네. 자, 그리고 외관은 이 정도면 A급이고요.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사고 유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자, 보시면 2012년에 12년이네요. ABCC니까 2012년에 12년. 11년에 12각자가 아니라 이건 12년에 만든 차량이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보네트를 열고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티커가 있으니까 오리지널 제치고요. 자, 오리지널 제치 범퍼고, 아, 보네트고요. 탈부착 흔적이 아 뜨거.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네요. 아, 뜨거. 이게 갓 입고된 차라서 제가 번호판만 띄워놓은 거라 굉장히 뜨겁네요, 엔진이.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뭐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엔진 룸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사에 입고돼서 상품용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가죠. 이건 요로단지 차기 때문에 이 안에 샤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봐봐야 이게 잘 모릅니다. 저희도 가서 돗자리를 깔고 막 이것저것 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 일단은 본네트를 내리고요. 자, 트렁크를 뜯어서 한번 트렁크가 여기 있네요.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깨끗하고요. 굉장히 깨끗하네요. 뭐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고도 아예 없고요. 도색이 좀 들어갔긴 했는데, 이 도색 구별은 뭐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뭐 딜러분들도 잘 모르세요, 도색 들어간 거는. 자, 이렇게 보면은 백판날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혀 이상이 없고. 이 요로단 차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범퍼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우라 있는 데를 통해서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샤시가 있어요, 저 안에. 저 샤시가 있는데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뜯어내야 돼요. 이 안쪽은, 이거 아까 전에 뜯어서 보시면, 아, 이게 다 조립을 해놨네. 뜯어야 됩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드라이버로 뜯어야 되는데, 아휴, 아까 전에 다 조립을 해놨습니다. 못 뜯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문짝 갈린 거뭐 그런 거는 아예 없는 차량이에요. 문짝 갈린 거 보면 이런 실리콘 같은 게 없습니다. 혹시 있어도 이렇게 누르면 툭툭 끊겨요, 실리콘이. 손톱으로 누르잖아요. 오리지널에 이렇게 툭툭 끊기는 게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오리지널 실리콘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도 복원이 돼요. 좀 있으면 복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짜로 실리콘을 일부러 발라놓은 차들은 누르면 이렇게 툭툭 끊겨요, 여기가. 이 도색이랑 같이 툭툭, 툭툭 하고 소리도 나면서 툭툭 끊겨요. 뭐 그런 걸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탑승을 먼저 해볼게요.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있고, 와, 자. 아, 메모리 시트가 아니고 방금 저게 전동 시트였죠? 전동, 이 메모리 시트는 이겁니다. 이게 메모리 시트가 있고. 자, 조공에 인증해주는 조공의 차량. 이거 띄어서 차주분이 안 가져가셨나? 이거 띄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안 띄어지네. 근데 놔두겠습니다. 조공의 인증차.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파노라마 선루프. 오리지널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키. 쿨링 시트까지.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까지 완전 풀 옵션입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요. 여기서 더 추가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JBL 여기 센터팩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쯤에 있는 스피커 JBL 시스템이 이제 들어갔으면 이런 스피커라든지 풀 옵션이 되겠죠. 근데 그건 거의 뭐 안 넣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하면 다 풀 옵션입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이 뭐지? 왜 이렇게 세팅이 되게, 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좁게 돼 있죠? 세팅이? 자, 다시 메모리 시트 세팅이 너무 좁게 돼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시트를 뒤로 옮겼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바로 이거죠. 시동을 건 듯한, 안 건 듯한. 걸었지만, 안 건 듯한. 그래서, 그런 묘미가 있고, 자, 키로스는 54,000. 54,000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작동을 하고, 사실 이 하이브리드 자체가, 저속에서는 이렇게 모터,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측에 뭔가 저 장애물이 나타났죠? 다시 사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뭐 이건 뭐 내가 뭐 차를 타는 건지 아니면 무슨 범퍼카를 타는 건지 그런 느낌을 항상 들게 합니다. 하이브리드 첫 시동 걸면 익숙하면 뭐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조용한 실내. 지금 시동을 켜놓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시동을 안 켠 듯한 어떤 조용함,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장점이죠. 그리고 연비, 가다 섰다를 반복해야지 연비가 잘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고속도로만 그냥 계속 뱅뱅뱅 타면은 연비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차랑 똑같아요. 예, 제가 지금 일단은 밖으로 좀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을 해가지고요. 밖으로 테스팅 드라이빙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요. 차량을 갖다 줘야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기 모터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죠. 전기 모터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뭐 그런 차입니다. 이거, 일단은 됐습니다. 이제 요 정도까지 시승을 마무리하고요. 자, 어쨌든 2012년 하이브리드 풀 옵션 금액은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는 완성적이지 못하죠. 이게 단점입니다. 완전한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요. 자, 금액은 한 1550에서 160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하이브리드 풀 옵션이었습니다. 차가 굉장히 YF 소나타보다는 K5가 그래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멋지네요. 자, 2012년 K5 하이브리드였습니다.